늙지 않는 열매라고 해서 블로메라는 별칭을 또 중국에서는 갖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아로니아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그 건강의 에너지가 굉장히 진하다라는 건데 예. 이제는 100%로 그것도 아주 귀한 폴란드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폴란드산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? 네. 정말 국내에서도 아로니아가 나요. 네, 물론 국내 거, 폴란드 거를 구분지어서 좋다, 나쁘다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로니아를 먹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안토시아닌 그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안토시아닌이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양을 품고 있대요. 폴란드 자체의 환경이 17시간의 자외선, 영하 20도의 추위, 백야 현상에다가 네. 5개월 동안 여름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. 17시간의 자외선에 사람이 노출되면 살 수 있을까요? 20도 추위에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? 근데 얘는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. 네. 그걸 버텨내다 보니까 검붉은 빛의 그 기적의 물질이라고 하는 안토시아닌을 네. 계속해서 몸 안에 가득가득 품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기 위함이라면 폴란드산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실제 전 세계 생산량의 90%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폴란드이기 때문에 네. 그곳에서 원료를 직수입으로 가져와요. 귀하게 귀하게 가져오는데 네. 또 하나 놀라실 게 이게 박스에 지퍼 포장돼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포장 다 야무지게 되어 있거든요. 네. 보시게 되면 유기농입니다. 아무래도 무농약, 저농약 기준이 아니라 유기농이라고 하면 땅부터 달라야 된다고 맞습니다. 하는데 순수하게 유기농으로 담았어요. 유기농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고스란히 내 몸속에 들어갈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유기농 받기가 너무너무너무 까다로워요. 맞아요. 그래서 아로니아 중에서도 폴란드산이고 유기농이다 하면은 값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화학비료나 농약을 친 그 땅에는 5년 동안 재배 안 하고 그대로 놔둬야 유기농 인증도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게 유기농 마크거든요. 예. 국내 유기농 인증 마크까지 획득했고요. 어떤 첨가물 없이 잔 그대로 예. 100%로 즐기실 수 있는 바로 슈퍼 아로니아 100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. 폴란드 미녀들의 탑시크릿. 네. 북유럽 사람들의 건강 지킴이 아로니아입니다. 저 이렇게 분말 상태로 가죠. 첨가물 하나도 없고. 네. 물에 되게 잘 녹아요. 그냥 보세요. 분말 상태라서 입에 툭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만. 예. 오, 진한 거 보세요. 요즘 물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하죠. 그렇죠. 근데 이 빛깔 보세요.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네. 이 보랏빛 안토시안이 내 몸에 싹 퍼져가면서 그러니까. 그 좋은 영양들, 비타민에 미네랄까지 내 몸에 싹 퍼지는 거예요. 네.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겠어요. 그러니까요. 하루하루 젊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진짜 매일매일 물만 바꿔도 내 몸의 70%를 차지하는 그 수분 자체가 항산화 안토시안이 채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수분 섭취해주세요. 예. 그러면서도 안토시아닌을 내 몸 안에 고스란히 요거트에 타 드시는 것도 좋고요. 네. 우리 아이들 빵 구워줄 때, 쿠키 구워 먹을 때, 고를 때 요리에 활용해도 좋고 네. 그냥 제가 저번 방송에 그랬잖아요. 피자에도 막 뿌려 먹고요. 그러니까요. 치킨 소스 있잖아요. 예. 거기다도 올려.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맞아, 맞아. 얘를 갖다 막 뿌려대는 거예요. 근데 음식의 맛을 저해하지 않고 굉장히 맛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고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고기를 좀 끊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아로니아 가루 뿌려서 같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. 그 정도로 내가 식습관을 바로 바꿀 수는 없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안토시아닌을 같이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건강관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만큼 역대 최다 구성으로 한 박스당 최저가 찬스로 드리는 기회가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젊음의 기운을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.